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. 다 못 죽이긴 했는데 최대한 슬로우. 네? 미대선공 본계정에서 지금 최근 30판 동안 쭉 하고 있는 거면은 좋아서 쓰는 거긴 하죠. 안 좋거나 아니면 테스트 용도로는 좀 부계정에서 많이 하니까. 미드탈로는 박치기를 해야 티어가 잘 올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위! 이게 미드 차이거든. 아윙! 잘한다잉. 백핀 그만 찍어라. 내가 알아서 한다. 압수 압수 압수. 작은 거 압수. 그렇지, 많이 뺏어 먹었다. 일부러 맞아주고. 와, 이걸 안 나요? 아, 이거 딱 다음 턴에 점화 걸고 싸우면 원콤 나는데. 뭔가 내가 계속 맞아주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? 와우. 근데 저 사람 에코 잘하네? 내가 에코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 인식을 벗겨줄 친구인 건가? 그거 블루 있던 건데 그걸 네가 먹으면 내 블루는. 이러고 중무 가면 되겠다. 중무 가고 세레다나 가엔 같은 거 가면 되겠다. 쓰레기 같은 게임. 어차피 옵작 줄 거 없으니까 그냥 윗정글 털죠. 탑 푸시 하면서 2차죠? 2차전 안 졌다. 바로 복수해주고. 선공 쪽 템트는 개인적인 생각이 딱 세 개라고 봐야 되나? 월식 불클 갈 거냐, 요무 월식 갈 거냐, 자발 갈 거냐. 어느 정도 기준도 좀 정해진 것 같기도 하면서 좀 그 기준을 남한테 알려주는 게 너무 어렵다. 이거를 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. 항상 느끼는 거. 그렇지, 여기까지. 아이유. 헐! 아니 근데 싸이란드 지금 제약고에 니네 몇 개 주는겨? 싸이템이 비쳤어. 분명 나랑 KDA랑 이런 거 다 비슷한데 싸이리템이 훨씬 잘 나왔어. 이상해.
와봐 이거. 아, 저 친구 되게 일절만 하는 거 잘하네. 아까부터 자꾸 나랑 길게 안 싸워준다. 되게 잘하네. 프로들도 이거 나랑 길게 싸워주다가 죽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. 신기해 죽겠네. 아니 징크스야! 누가 나 죽였어? 아 잠깐만, 아니 나 뭔 딜이야. 아 지금 왜 이렇게 아픈데? 아 개센데? 풀이다 이 자식아. 봐줄만한가? 형들 헤릴 W 그 월식이 그냥 장난으로 보여? 이거 데미지 감당 안 된다 탱커 기준으로는. 제제